네, 운전하다가 지나치게 높거나 잘 보이지 않은 과속 방지턱 때문에 놀라신 적 많으실 텐데요. 골목길에 있는 방지턱 실태가 어떤지 한동호 기자가 하늘에서 바라봤습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곳은 서울의 한 학교 근처 골목길입니다. 어이쿠. 방금 과속방지턱을 지났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보기에도 높이가 꽤 높아 보이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줄자로 직접 재보겠습니다. 높이가 무려 13c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스마트폰 세로 길이와 맞먹을 정도인데요.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높이는 10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놓고 보니까 한눈에 차이가 보이시죠?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과속 방지턱처럼 보이는 횡단보도가 보이실 텐데요. 이 횡단보도의 높이는 무려 20cm에 달합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속 방지턱 앞, 최소 30m 앞에는 인도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도로에 안내 문구를 칠해놨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침에 어긋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국토부 지침에는 방지턱을 연속으로 설치하려면 최소 20m 간격을 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두 방지턱의 거리는 불과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이 250m 길이의 이 골목길에만 방지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8개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나와 있는 과속방지턱 규격.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골목길 과속방지턱은 마구잡이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